상본역 상하선 선로 영상을 3D 영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실제적으로는 체험자는 헤드 마운트를 사용해서 볼 수 없는 화면이지만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TV를 모니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승무원의 자유로운 스위치와 차단기 같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이시는 이런 링 모션 센서를 헤드 마운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승무원이 자유롭게 차단기를 설정 및 취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철도 유관 기간에 전 구간이 승강자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뮬레이터와 틀리게 승강자 안전문 PSD를 수동으로 개방과 열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무원이 승강자 안전문의 동작 상태인 HMI를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장의 승객 동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화면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후면 배전반의 모습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차단기 동작 상태, 온, 오프 상태를 온 상태는 녹색, 오프 상태에는 적색이 표현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VR 게임이나 VR 장비와 틀리게 미니 마스콘을 설치하여 승무원이 제동과 역행을 쓰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속에서 손의 위치를 극복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이 트래커라는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실과 가상 공간의 승무원 손의 위치를 같이 적용하여 실제 열차 운전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구현하였습니다. 지금은 4호선 낙태령 성바이 절연 구간을 통과하는 위치로 지금 신호를 초과하여 신호 초과된 ATC 경보음과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특히 열차 내 화재처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미래 상황 같은 걸 가상 공간에서 구현함으로써 이런